다리미를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도 한 번에서 보실 수 있는 테파리 듀얼 에어샷 스팀 다리미를 만나시는데 테파리 전기식 스팀 다리미 중에서 최고 압력입니다. 5바 그 프리미엄의 사양을 여러분들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살균 케어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림질하면서 살균 케어까지 이래서 테팔은 다른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요즘에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셔츠만 입고 나가시고 블라우스만 네. 입고 나가시고 이 구김 그대로 그러니까. 갈 수 없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잘 다려지면서 옷감 손상 없이 여기에 살균과 탈취까지 네. 오늘 이 세 박자를요. 정말 이 다리미 시장을 평정한 제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테팔이기 예. 때문에 다른 것 같습니다. 역사 자체가 다리미 역사만 100년이에요. 네. 바로 그 그룹 세브의 테파를 지금 만나시는 건데 그렇죠. 특허만 하더라도 4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까. 스팀에서 스팀 열판에서 심지어 스팀 열판 고압까지 합쳐진 제품이고 네. 최고 압력 5바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됐죠. 지금 테파의 100년 역사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썼던 열판 있잖아요. 온도 조절 다 일일이 해가면서 분무기로 뿌려가면서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불편하니까 합쳐져요. 어떻게? 네. 지금 보시면 물을 가열하는 스팀. 근데 여기에 물통이 함께 들어가 너무 무겁죠. 아니면 조금만 넣으면 몇 벌 못 다리니까 답답했단 말이에요. 가지고 충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네. 듀얼 에어샷. 우선은 열판과 스팀, 고압력. 세탁소에서 보셨던 그 칙칙 소리를 집 댁에서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400ml예요. 네. 대용량의 물통이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요 열판입니다. 이 열판, 세라믹 열판과 더불어서 이 스팀에서 쭉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투인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탈주름 원하실 때, 기세 빳빳한 주름 원하실 맞아요. 때 열판 다리미, 그리고 네. 서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스팀 다리미가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뭐 잘 다려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고객님, 우리가 네. 그냥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그런 스팀 말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서 쭉 대고 있습니다만 이 스팀 자체가 세게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길게 쭉 뻗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 되는지. 그리고 이 호스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지금 1.7m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장소에 구애 없이 편안하게 다 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우선은 열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열판이 있어야 잘 펴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자사 제품에 뿌려보잖아요. 엄청 뜨겁죠? 이 열판 확인하셨죠? 힘이 막 나요. 그러면 저희 열판하고 근데 이거는 세라믹 열판입니다. 네. 140도까지 자동으로 온도가 센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 열감지 T인데요. 여기다 한번 얹어볼게요. 네. 딱 얹어놓고 딱 올려보면 고객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짠! 지금 뜨겁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런데 고객님 보세요. 스마트 케어입니다. 지금 아무리 갖다 대도요. 지금 보시면 이거 자체가 터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지금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래서 어느 옷감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고 네. 얘는 아이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네. 풍선이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맞아요. 겁니다. 옷감이 많이 네. 걱정이 되셨다면 맞아요. 여러분들이 테팔 써보시면 진짜 편하게 써보실 수가 고객님, 있고요. 고객님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열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만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고객님 저희가 이 여섯 벌의 옷을 같이 이렇게 얹겠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딱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섯 벌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밑으로 이렇게 대볼게요. 그러면 열판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고객님 보세요. 제가 스팀을 쫙 쏩니다. 와! 그러면 이 여섯 장의 티를 쫙 뚫고 나와서 스팀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림질이 잘 되는 거고요. 그렇죠. 파이브 바의 힘, 전문가급의 네. 사양이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열판, 스팀 여기에 고압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다림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지 같은 것도 고객님 네. 편안하게 한번 다려보실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보세요. 스팀은요. 원단 회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옷들을 쫙 펼쳐내고 편하게. 여기에 열판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돼요? 그쵸. 쭉 펼치시고 나서 주름을 한번 잡아볼 텐데 고객님. 네. 보세요. 지금 주름을 딱 잡고요. 한번 지나가 볼게요. 정장 바지는 큰 주름을 잡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럴 때는 열판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 번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고객님 와, 이게 옷바입니다. 맞아요. 위에서 주름을 잡으면서도 네. 밑에까지 깊숙하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와. 한 번만 싹 지나가도요. 밑에까지 강한 압력의 스팀 어머머. 여기에 칼주름까지 한 번에 싹 잡아내기 때문에 네. 우리 고객님들은 정말 스타일 제대로 살려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베이는 거 아닙니까? 네. 베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테팔 전기식 스팀 다리미 중에서 네. 가장 높은 압력 5바를 자랑을 합니다. 온도도 140도 그런데 그렇죠. 옷감 가리지 않고 작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편하게 다림질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스팀이 아니에요 고객님.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키친타올인데 이걸 한번 구겨보고요. 이걸 한번 펴볼 텐데 왜 드라이 스팀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팀 많이 하고 나면 어때요? 축축해지고 맞아요. 약간 젖어있는 그렇죠.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고객님 그래서 스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스팀이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정말 얇잖아요. 저 여기에 물이 살짝 묻으면 이 고객님 이게 다
다 찢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스팀을 쫙 쏘면서도 어머어머. 지금 보세요. 이렇게 펴지는 느낌. 다림질은 너무 잘 되고 스팀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드라이 스팀으로 쫙 해드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말 세탁소에서 봤던 그 칙칙대는 그 느낌으로 쭉 다림질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옷 중에 꼭 열판을 대야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깃들이에요. 맞아요. 셔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림질하기가 스팀으로 해도 이 깃 자체가 스지가 아니니까 너무나 불편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촤악 이렇게 한 번만 지나가면 강한 스팀과 압력으로 쭉 한 번만 지나도 더더욱 열판이 있다 보니까 네. 쫙 깃을 한번 쫙 세워드리는 거죠. 와. 보세요. 짜잔. 진짜 전문가가 그러니까. 다려놓은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까요. 이렇게 쫙 해보실 수 있겠고 네. 여기에 저희가 손목도 한번 해볼게요. 이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도 정말 그냥 내보내면 여기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사람이 볼품없어 보여요. 다림질만 잘해도 진짜 새옷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데도 한 번씩 쭉 다려주시면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뭐 디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패션은.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싹 해주셔도 이렇게 탁 씁니다. 와. 이렇게 다림질이 잘 되고 또 앞쪽이 삐죽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런 뭐랄까 단추 같은 부분들도 네. 이런 데도 한번 보세요. 이런 데도 이런 사이사이에 이 헤드 자체가 워낙 슬림하니까요. 이런 데도 쑥 한 번씩만 지나가 주시면 열판과 스팀이 제대로 된 다림질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래서 네. 진짜 뭐 지금은 이렇게 눕혀놓고 다리시지만 그냥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에 걸어놓고 그러셔도 되죠. 그냥 잡고 그냥 쑥 네. 다리는데 너무 잘 다려지고 사이사이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강력한 힘으로 뿜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확인하셨잖아요. 열판, 스팀 여기에 고압력으로 같이 쫙 뿜어주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스팀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옷을 한번 직접 다려볼게요. 네. 네. 오늘 이것도 사은품으로 같이 챙겨드립니다. 이거 접이식 여러분들 다림이판인데 네. 이렇게 문에 걸고 여러분들 다림질 하시는 거예요. 또 고객님 이런 하늘하늘한 옷들 많이 입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데도 고객님 보세요. 지금 이 스팀 자체가 쭉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갖다 대잖아요. 보시면 어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너무 잘 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입고 나가시는데 네. 그냥 외출하시기 전에 바로 다림질 하시면 되고 그래도 그렇죠. 젖지 않았어요. 맞아요. 보송보송하잖아요. 바로 이 드라이 스팀입니다. 네. 더더욱이 남게 되는 그런 스팀마저도 이 열판 자체가 쭉 증발시켜주기 때문에 뽀송뽀송한 옷을 경험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죠. 확인되시죠? 스커트도 한번 볼까요? 네.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러면 엉덩이 네. 쪽이 쭈글쭈글쭈글 이래서 보기 맞아요.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또 스커트는 안쪽에 또 속치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단이 몇 겹입니까? 지금 이것만 해도 네 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데도 한 번씩 쑥 지나가 주시면 이 스타일 자체, 이 패턴 자체도 싹 잡아드리니까 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가시기 전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그렇죠. 다림질만 하셔도 훨씬 옷이 깨끗해 그러니까요. 보이는 그 느낌이 드실 거고 하나 더, 네. 니트까지. 이런 니트 같은 경우에 네. 이런 거는 고객님 보통 이렇게 장식이 많이 들어가면 열판 못 갖다 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듀얼 에어샷은 상관이 없습니다. 갖다 대면 이렇게 쭉 이거 어디 갔어? 어머 제자리를 찾아가 그러니까 네. 이렇게 쭉 펴지니까 너무나 네. 편하실 거고 고객님 보세요. 어떤 옷이든 열판이건 스팀이건 그냥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얼마나 편안하게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렇게 네. 간편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호재 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드릴 거고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살균도 되고 탈취도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강력한 스팀 오빠의 이 스팀으로 고객님 여러 가지 인형들 아니면 뭐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쭉 다 살균 케어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안하게 집안의 살균도 삼겨보실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 네. 열판도 돼요. 그렇죠. 스팀도 돼요. 여기다가 케어까지 같이 가능한 게 오늘 이 제품인데 살균 99.9% 탈취 99% 테스트 완료했고요. 네. 심지어 이런 꽃가루라던가 진먼지 감소에 도움을 드리는 이 제품이다 보니까 네. 케어까지 함께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격이 네. 너무 좋습니다. 일시불만 들어오셔도 만 원의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16만 9천 원 이 가격으로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죠? 네. 근데 무이자 12개월 혜택 나눠내시면 한 달에 14,000 원대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잘 다려지는 거 그러니까요. 하지만 간편하게 써보고 싶다 하셨다면 테팔 오늘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은품까지 같이 챙겨드리는 날이에요. 접이식 다르미판까지 같이 챙겨드릴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지금 함께 하시는 게 듀얼 에어샷이잖아요. 열판과 스팀 여기에 에어샷 제대로 쫙 쏴드린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려면 그간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100년의 역사를 쫙 나봤는데 네. 맞아요. 열판 고객님 우리 예전에 쓰셨잖아요. 꽉꽉 눌러가면서 하셨잖아요. 그쵸? 일일이 다 온도 조절 해가시면서 네? 여기 옆에 항상 분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 물통도 들어가야 되죠. 또 가열을 해야 되니까 히팅부도 들어가요. 그쵸?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조금 넣자 그러면 몇 번 못 다려요.
너무나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겁니다. 네. 우선은 400ml의 대용량의 물통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 밑에 쪽에 히팅부 스팀 만들어내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객님 위쪽에 요 650g의 요 핸들로 지금 보시면 열판이 되고요. 네. 스팀이 되고요. 와. 다 동시에 다 되는 거예요. 진짜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토끼를 다 이거 하나로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쓰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게 더더욱이 고객님 보시면 이 호수가요. 지금 보시면 이게 1.7m입니다. 코드는 1.9m, 3.6m라서 집이 아무리 넓으셔도 다 가능하게 해보실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열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자사 열판인데 고객님 한번 들어서 보세요 고객님. 뿌려보면 뜨겁죠? 오. 엄청 뜨거운 게 느껴지시죠? 네. 맞아요. 저희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소재가 달라요. 세라믹 열판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케어로 자동 온도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보세요. 이게 열감지 티셔츠예요. 딱 언전해 보면 고객님 보세요. 한번 떼볼까요? 하나, 둘, 셋. 떼보시면 보면 보세요. 둘 다 뜨거운 게 확인이 되셨죠? 확인되셨죠? 이게 지금 풍선이에요. 풍선에다 갖다 대도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얘는 안 터져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 한번 갖다 대볼까요? 이게 열판 자체가 빠른 온도로 고온으로 딱 다려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풍선이 터지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객님 열판은 보세요. 이 위쪽은 다려주더라도 이 안쪽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고객님 준비했습니다. 이 똑같은 셔츠를요 다섯 장을 더 얹을 거예요. 그러면 고압 여섯 장이 되죠. 엄청 뜨겁죠. 근데 이걸 밑에다 넣었어요 제가 다리미를. 네. 근데 이게 위가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열이 전달이 안 돼요. 열이 전달이 안 돼요. 네. 열판은. 그럼 여기서 스팀을 쏘면 고객님 보세요. 우와. 이게 지금 여섯 장 뭐 더 뚫을 수도 있지요. 네. 오빠의 압력으로 스팀을 쫙 올려주기 때문에 네. 아무리 두꺼운 옷이더라도 제대로 탁 다림질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섬유를 뚫고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위에 있는 주름까지 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아무리 두꺼운 옷이든 아니면 내가 칼주름 내고 싶어 열판이건 스팀이건 네. 이거 하나로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우리 스팀이 좋은 이유는 고객님 뭐냐. 우선은 여러 가지의 옷들의 원산 복원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름 한번 쫙 이렇게 바닥에 열판이 동시에 되니까 그렇죠. 쭉 한번 펴보시고 여기에다 고객님 저희가 바로 한번 주름을 한번 내볼 텐데 네. 고객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주름 낼 때요. 열판하고 분무기로 하시면 야 이게 지금 잘 다려지고 있는 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고객님. 어머머. 이게 오빠의 힘으로 네. 스팀을 촥 쏘아주면서 그쵸? 보세요. 쭉 나오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촥 제대로 스팀을 쫙 매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진짜 이런 칼주름이 아쉬우셔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열판 다리미를 보세요. 꼭 쓰셨었는데 이제는 요거 하나로 이렇게 어머머머 이렇게 너무 잘 서 있죠. 앞바닥에 촥 쓰는 거예요. 날이 너무 네. 잘 서 있죠. 이게 바로 테파리 기술력입니다. 최고 압력 5바를 자랑해요. 전문가들 그 칙칙하면서 썼던 바로 그 힘을 느껴보시면서 네. 온도는 140도인데 소재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캐시미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실크라던가 맞아요. 다 편하게 여러분들이 다림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네. 이게 정말 이게 신통방통한 거예요. 열판이면서도 스팀이 고압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고객님 이게 이 스팀이 또 하나가 뭐냐면 140도의 스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 보세요. 이게 드라이 스팀이라는 거예요. 휴지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키친타올인데 고객님 보세요. 이거 자체를 만약에 내가 스팀으로 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님? 대부분 젖지 않아요. 젖죠? 그쵸. 내가 스팀으로 하면 이게 잠깐 이게 젖어가지고 되게 불편했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얘는요 고객님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스팀 자체가요 드라이 스팀. 아무리 스팀을 쭉 세게 강하게 해도요 이 휴지 자체가 젖지 않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좀 주름이 있더라도 싹 한번 피시고 네. 쫙 피시고 그러니까 이 드라이 스팀은 이런 게 좋은 거죠. 왜? 그렇죠. 스팀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열판 자체가 또 한번 싹 해드리기 때문에 강한 네. 압력으로 쭉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더더욱 고객님 이게 열판하고 스팀이 동시에 되다 보니까 열판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이런 거예요. 기세울 때. 이런 거는 정말 이게 스팀을 하기가 왜냐면 이게 뜨거우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딱 밑에다 놓으시고 주름이 있더라도 한번 싹 지나가 주시면 정말 어떠세요? 이거 어디 전문가 갔다 온 듯한 그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네. 보세요. 이게 빳빳하게 쓴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씁니다. 맞아요. 뿐이겠습니까? 여기 딱 기타 하고 나서 어디가 생각나요? 또 이런 소매 부분. 이런 소매도요. 우리가 참 이런 데 다림질하기가 정말 어려워. 근데 꼭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남편들 나가서 막 일하는데 여기가 우죽을쭈글하고 이러면은 정말 그 답답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한 번만 싹 지나가도요. 이 소매 부분이 보세요. 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림질이 잘 되고 네. 또 하나 보여드릴 거 혹여나 고객님 보시면 이런 단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네. 여기 주머니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 헤드 자체가요 650g에 슬림하면서도 가볍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중간중간 부분을 시원시원하게 원단 바디도 쫙 다리시면서 네, 뾰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단추 사이도 싹싹싹 지나가게 되니까 네. 정말 못 가리는 아까 가리지 못해요 옷을 자체를.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어머님들이 불편하셔도 네. 열판하셨던 게 그렇죠. 이런 빳빳함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스팀도 되고 열판도 되고 케어까지 다 가능하신데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요거 같이 챙겨드립니다. 요거 네. 걸어서 쓰실 수 있는 옷걸이 거치대 요거 드리고 네. 요건 사은품이에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셨다가 쓰셔도 맞아요. 되고 저는 늘상 걸어놓고 쓰는데 네. 이렇게 문에 싹 걸어놓고 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냥 여기서 쓱쓱쓱 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청소재 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리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팀으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고객님 지금 한번 보시면 이거 자체도요 워낙 열판이 나오다 보니까 이 청자의 청난방이 빳빳하게 펴지죠. 그렇죠. 빳빳하게. 그리고 이거 정말 내가 다림질 펴놓고 해서 한 것처럼 네. 주머니도 한번 해볼까요? 그쵸. 여기 주머니도 지금 보시면 쫙 스팀 자체가 쫙 제대로 펴드리기 때문에 네. 제대로 다림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놔도 네. 옷들끼리 만나면서 구겨지는 경우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고 네. 요즘에 이렇게 얇은 니트들 많이 입으시죠? 이런 니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스팀 자체가 싹 지나가면서 보세요. 스팀은 원단의 보건력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티슈, 이런 니트 같은 거 잘못 걸어놓으면 그냥 뿔 생기고 막 그쵸? 장난 아니잖아요. 네. 옆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이런 부분들도 보세요. 쭉 한번 갖다 대기만 해도 와. 이 열판과 보통 또 열판을 니트에다 갖다 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편안하게 갖다 대세요. 이렇게 쭉쭉쭉 하시면 너무 편안하게 네. 쭉 해보실 수 있어요. 와, 작은 네. 센서가 있기 때문에 니트도 이렇게 편하게 다림질 해보실 수가 그렇죠. 있고 맞아요. 자, 이렇게 프린트 돼 있는 거 네. 여기에 열 못 대셨잖아요 그동안. 고객님, 우리가 이런 약간 프린팅이 되는 이런 옷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보세요. 이런 거 참 다리기가 어려워요. 지금 뒤에서 다리고 있어요. 뒤에서 다리는데 중요한 고객님 지금 보세요. 옷 자체가 얼굴이 쫙 펴지죠. 아니 주름이 가득했던 여자분의 얼굴이 팽팽해지면서. 아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한번 다리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놀랄 거 보여드릴까요? 뭐냐면 지금 열판인데 고객님 이 프린팅이 있어도 그냥 갖다 대셔도 돼. 아, 앞에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그런 열판, 스팀, 뭐 열판, 스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신개념의 그런 다림이니까요. 네. 그거 한번 함께 해보시고. 네. 자, 이어서 고객님. 이쪽으로 갈게요. 이 강한 스팀입니다. 그래서 고객님 보세요. 이런 살균해야 되는 것들. 그쵸. 우리 뭐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 뭐 약간 좀 냄새나는 신발이라든지 이런 쿠션이라든지 이런 데다 한 번씩 쭉쭉쭉 이런 살균 스팀을 해주시면 네. 아무래도 이게 좀 위생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자주 빨기 어려운 것도 이렇게 긴만 세워주시면 여러분 살균 99.9% 테스트 완료했고 탈취 네. 테스트도 완료했고요. 요즘 이런 꽃가루도 걱정 많이 되실 거고 진먼지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네. 감소에 도움을 드린 오늘 테팔로 만나 그렇습니다. 이래서 테팔의 기술력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오늘 어떻게 챙겨드릴 거냐면 이렇게 본체에서 여러분들 가져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써보실 수가 있고 네. 옆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요거는 네. 사은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요 거치대 다 드릴 거고요. 네. 요거 접이식 다리미판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칼주름 잡으실 때 너무 좋으실 텐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다 들어가시는데 가격이 야. 오늘 일시불 하시면 만원 즉시 할인 16만